선생님. 예. 그 수업 끝났는데. 예. 네, 왠지 늦게까지 기다린 경환 씨. 보육사 선생님을 일부러 만났는데요. 재작년부터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계속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세진이가 진짜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 밥 해드리고 식사 다 챙겨드리고. 아니 4-5학년 때요? 해드리고 그냥 그 대소변 다 아이가 치우고. 진짜 착한.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꿈이 생겼어요. 간호사가 되겠다고.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랑 자랐는데 그 친구만큼 그렇게 막 병수발까지 들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아,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진짜 착하네요. 예, 간호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센터 이용이 좀 뜸해졌죠. 뜸해지다가 겨울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학교 끝나면 계속 센터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못하고 계속 센터를 쳐다보고 하길래 센터 다시 다닐래 하니까 예, 다시 다니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들어가고 네. 예, 나중에 계속 신경 써서 지켜볼게요.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경환 씨는 역시 세진이에게 관심이 있었네요. 이제 겨우 12살인데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세진이. 그동안 경환 씨는 세진이를 티나지 않게 지켜봤었는데요. 오늘 마침내 오랫동안 계속해오던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작년에도 다른 단체에 갔을 때 이 친구를 꼭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친구를 찾아서 발견하게 돼서 이제 좀 도움을 줬었는데 올해는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 자상의 계층이라든가 뭐 이런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후원이나 이런 걸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심성도 너무 착하고 예, 그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랑 이제 자랐는데 저보단도 더 착하게 할머니 이제 수발도 들고 그런 걸 보고 다른 부분으로는 저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모르겠는데 친구 악기나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이제 찾은 것 같아요. 다음 날 사회주의 밴드가 연습실로 사용하는 소극장은 부쩍 열기로 가득한데요. 미리 손전화에 따온 리듬을 함께 들어보고 자, 느낌을 이 느낌으로 하자는 거야, 느낌을. 그냥 코드 패턴을 일단 만들긴 했는데 꺼봐, 체기 쳐봐. 저 나라가 박자 좀 맞춰주고 혜미 다 코드 외워? 그 해봐 빨리.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인가 보네요. 오케이. 잠깐 쉬면서 그 코드들 적어서 뿌려줘. 미흡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남의 노래를 이렇게 저희가 연주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노래를 이렇게 연주하고 싶어서 저희 웬만하면 저희들끼리 노래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밴드가 결성된 지 3년. 그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연습하는 것이 일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열심인데요. 뭔가 특별한 공연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요? 수고. 수고. 지금 제주시에서 15일 날 이제 길거리 공연을 이제 할 건데 수익을 또 이제 어려운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도와줘야 될 만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그 기금을 마련하는 공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